야근 체구에서 내뿜는 강한 에너지. 숨길 수 없는 그녀의 액션 본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여전사 하주원 씨를 만나러 가봅니다. 액션이면 액션, 멜로면 멜로, 때로는 코믹까지. 정말 정말 연기 잘하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 신현준 씨가 진행하는 연예가 중계에서 나왔습니다. 네. 우리 연예가중계 시청자 여러분 인사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연예가중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주원입니다.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해 스턴트 우먼으로 여련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하지원 씨. 평소에도 꾸준히 운동을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강철 체력을 자랑했습니다. 멋있죠? 하지원 자택 팬미팅. 자택 팬미팅 아주 화제였어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실제 살고 계신 집에서 네. 팬분들과. 아, 저 이제 1층에 네. 사시는 미국 친구들이 시크릿 가든을 보고 제 팬이 됐대요. 그래서 여기 하주원이 산다며 이래가지고 네. 저만 올라오신 거예요. 꼬마애들인 줄 알았는데 예. 큰 어른이신 분들이 미국 분들이 세 분이 오셔가지고요. 네. 저희 엄마가 이제 차랑 과일 주시고 참 친절하죠. 런던 피부과학 연구소에서 하지원 씨 피부 진단을 했는데 노화 테스트 결과 주름이 전혀 없다. 사실일까요? 노화가 되는 테스트만 해도 굉장히 많대요. 근데 정말 측정을 했는데 안쪽에 이제 이렇게 막 수시를 해가지고 측정하는 게 있었는데 굉장히 제 에이지에 비해서 에이지? 에이지. 죄송합니다. 제 나이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피부가 어리고요. 이야. 주름이 없대요. 진짜로? 진짜 꿀피부예요, 꿀피부. 그러니까요. 우와.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기 자랑이군요. 부디 오랫동안 유지하셔야 됩니다. 피부 정말 좋죠? 예쁘다는 말이 좋다, 아니면 어려 보인다는 말이 좋다. 싱그럽다는. 싱그럽다. 네. 나이를 안 먹을 순 없잖아요. 예, 예. 그 나이에도 싱그러워 보이니까 주는 에너지가 되게 좋다는 느낌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싱그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탁구 엄청나게 준비하셨겠네요. 네, 6개월 정도 준비했어요. 예, 어떻게 현정 감독님한테 실제로.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아주 폼이 멋지죠? 느낌이 오네요, 진짜로. 승부욕이 좀 있는 편이세요? 네. 떡볶이 네. 아이스크림 내기 이런 거면 막 정말 눈에 막 예. 승부욕이 아니라 식탐이군요. 거친 액션 연기도 척척해내는 하지원 씨. 데뷔 13년 차에도 변함없는 열정과 성실함이 사랑스러운데요. 하지원 씨가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물어봤습니다. 미니스커트 전성기는 언제였다? 애니타임? 간단하게 얘기하면 꾸준히 관리하시니까 저 애니타임. 애니타임. 나의 100만 불짜리 매력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예, 예. 제가 좋아하는 섹시미는 어떠한 그냥 느낌, 분위기 이런 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가슴속? 내 마음속 내면 내가 가장 섹시한 분은 내면이다. 마음이 섹시하다. 그렇군요. 네,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인사드려서 너무 반갑고요. 이제 연말 연시 날이 추워지는데 우리 가까운 이웃에게 잠깐 눈을 돌려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행복하세요. 하지원 씨와의 유쾌한 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